하와이 가보셨나요? 친구가 하와이 간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겁내 부러워. 네, 지금 저희 이제 그 버즈비 식구 중에 맞아요. 하와이를 간다는 저희가 제보를 듣고 한 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와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네. 하와이 제가 오늘 더 이제 현타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제가 또 공교롭게 또 스팸을 먹고 왔어요. 근데 하와이 이제 스팸 무스비가 굉장히 토착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스팸을 이용한 요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나는 햇반에다가 스팸 먹고 왔는데 누구는 하와이 가서 스팸 무스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아니 스팸 안 부러. 아니 안 부러. 스팸이 부러운 게 아니지. 하와이 가서 스팸 먹는다는 게 부러운 거지. 아. 원래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배경 받고 술 그렇지. 먹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같은 걸 먹어도 거기서 먹는 그 맛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지금 와이키키 해변에서 탁. 이렇게 추울 때 햇반에 스팸 먹는 햇반에서 거랑 뭐 거기서 따뜻하게 와이키키 해변에서 스팸 그러니까 먹기. 옷다야 벗고 얼마나 쫙 좋아요. 이게 해변에다가 그치. 아. 그 이제 또 살이나 쳐라. 하와이가 우리한테 또 엄청 친숙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좋은 나무 목재들 중에 그렇죠. 코어가 있잖아요. 그 코어가 하와이언 코어가 제일 유명한데 그렇죠. 그 하와이언 코어가 이제 그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가지고 프리미엄급 코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김에 코어 좀 가져와 봐라. 입국이 안 되죠. 일단 거기서 비다 걸리면 안 출국도 안 되지, 되고, 안 네, 되죠. 잘 비어도 네, 입국도 안 끝이죠. 되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 이제 얘기를 나와서 하와이가 나와서 저희가 여행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혼여행지로 정말 수십 년째 가장 각광받는 맞아요. 부동의 원탑인 데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고 해외여행의 대명사 하와이,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 하와이 이미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그렇죠. 하와이 뭐 약간 뭐좀 지겹다, 그 아이템 자체가 지겹다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신혼여행에 진짜 10명 결혼하면은 그 맞아요. 중에 맞아. 한 제주도도. 3, 4은 네, 가장 높은 확률로 이제 가는 곳이 하와이였고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는 데는 진짜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가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먹기도 좋고 먹고 놀고 마시고 쇼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는 다 되어 있어. 그 보통 어떤 한 곳에 가면은 이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몰디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너무 휴양지로서 퍼펙트하고 막 자연과 하나 되는 그 느낌 그 휴양하는 그 느낌이 좋은데 할게 없다 그렇지.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지. 하고 또 유럽 여행 막 이렇게 나라마다 여러 군데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여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재민이 너무 힘들었다 뭐 크루즈 여행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아. 크루즈 너무 좋긴 좋은데 이건 약간 지금 나이의 감성이 아닌 것 같다 좀 나이 먹고 친구들이랑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와이 갔다 온 사람들은 야, 다 돼, 다 좋아 이런 느낌이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모든 걸다 갖춘 그런 곳이에요. 이게 현대와 자연과 이 모든 게다딱 맞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하와이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가보고 얼마나 싶지. 많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제 내가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할수 그러니까 있겠냐고. 가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또 여행 본부가 또 이렇게 슥 들어와가지고 아주 네, 굉장히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는 못 가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 다녀오십시오. 선물 사와라. 스팸 사오면 죽어. 스팸은 한국 스팸이 맛있다 하더라고요. 아, 한국 스팸 맛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와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하와이에 못 가는 이스트맨들로서 오늘은 웨스트맨을 부러워하면서 네, 오늘 이스트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C422C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AC CE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해서 빈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한게 2, 5, 6, 7, 8, 9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오늘 4하고 나면 3만 남아요. 3만 네. 남았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이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번 쭉 복습을 해볼게요. 낮은 가격, EEC에서부터 109만 8천원, 딱 100만 원갓 넘는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테스트만 좋구만. 가성비 테일러 해서 74.5 나왔고요. OEC는 신도시 신축 빌라. 온돌 저음 통풍 고음에서 77점 나왔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OEE가 224만 8천원으로 이제 두배 이상이 뛰었죠. 2에서는. 그다음에 6입니다. 6이랑 사실 5는 차이가 안 나요. 가격 차이가. 224, 254. 이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이제 호불호로 이제 선택을 해야지 뭔가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으로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점수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6위시는 단풍잎 사이의 호랑이 부잣집 범용 메이플 해서 79. 아. 메이플인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를 맞아요. 들려줬었죠. 그리고 7위 시 같은 경우에는 253만 8천 원. 이거는 6위랑 아예 가격이 같아요. 이건 특수 스펙이다 67. 보니까. 이게 그 문을 여는 순간 천국을 보았다. 저는 가이의 팔문 개방 이렇게 해서 78.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좋았던 거 같아요. 그 다음에 8위가 이제 200 후반으로 갑니다. 279만 8천 원이었고요. 이거 은혜로운 로즈우드. 저는 소고기 묵국 해서 78만 78만 78.5요. 뭘 자꾸 78만이래.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기서 최고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AC의 플래그십 모델 92C가 359만 8천 원으로 8에서 확 뜁니다. 갑자기. 네. 이게 CNC 스테이크. 저는 밀푀유 나베 이렇게 딱 그렇죠. 층져 있는 층이 쫙 나 있었던 79.5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AC를 쭉 봤고요. 저희가 이스트만이 이제 어떤 3대 브랜드들을 조금 오마주한 그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테스트만이라고 테스트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틴을 흉내낸 마스만 그리고 깁슨을 흉내낸 깁스만 이렇게 저희가 별명을 지어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어놓은 네. 별명이고 절대 오피셜하게 이스트만에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저작권 침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 연상시키지만 그래도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뭐 이스트만의 고유의 그렇죠. 어떤 그런 색채감과 그 브랜드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섞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 자, 오늘은 4위 시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대 후반으로 가네요. 184만 8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고요. 무게는 2.24kg. 두께는 107mm. 구프레 뒤뚤레는 109mm입니다. 두께 109mm. 구프레 뒤뚤레는 77mm고요. 그리고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 테스트만의 가장 기본적인 쉐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상판에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 가지고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 4개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2분 C쉐입 4개 사용이 되어 있고 역시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핑 RM1171CVR 33.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4.5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 열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5mm. 프렛은 20 체스카 FW43080 프렛입니다. 프리앰프는 LR백스 엘러먼트 EAC VTC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브릿지는 에본입니다. 자, 여기서 픽업을 한번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지금 피쉬맨 소니톤이었단 말이에요. 2위는 그 다음에 5위가 LR백스 VTC 지금 거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앤썸으로 가는 게 이제 8부터 가네요. 8 7까지가 엘러먼트 EAS VTC고요. 그 다음에 8이랑 9가 LR백스 앤썸으로 가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진중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엄청 화려하지도 않고 젊잖아요. 이게 하이가 확 들려있진 않은데 하이가 없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점잖은 느낌. 네, 점잖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로즈. 맞습니다. 엄청 화려하거나 기름지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좋아요. 핑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기나 화려함보다는 담백한 로즈우드. 맞아요. 네, 이런 사운드네요. 앰프 사운드 한번 볼까요? 네.
M가 조금 네 둔하네요. 그죠. 잡아볼게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미들도 뭐 거의 다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금 미들은 많이 뺐고요. 네. 그 하이를 살짝 올렸어요. 어 베이스도 조금만 더 빼볼까요? 더 빼볼까요? 네, 조금만 더 빼볼게요. 베이스 살짝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이거는 지금 중립에 뒀거든요. 네. 이게 지금 톤이 중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면. 방금 잡은 곳에서 네. 끝까지 낮춰볼게요. 톤이 상당히 많이 먹네요. 네, 네 그래서 톤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앰프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좀 많죠. 네. 이 정도. 이것도 좀 많네요. 이렇게 할 거면은 미들 하이를 앰프에서 좀 덜 만져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들 뺀 것도 좀 더 주고 하이도 살짝 줄이고. 이 상태에서 네. 좀 더 가서 이건 좀 너무 많이. 톤 더 줘야 되겠다. 톤 끝났어. 끝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 잡히네요. 좋습니다. 어 저희가 그 기본 통솔에서 느꼈던 세계관이 앰프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느낌인데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자바노 사운드에서 딱 적당하게 들리네요. 연주감 되게 편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고기라도 막 기름기가 이렇게 많고 육즙이 풍부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육질이 좀 연하고 기름이 좀 덜한 송아지 고기 느낌이랄까? 아~ 어, 같은 소고기라도 오, 어. 그렇구나. 네. 아, 되게 디테일하네요. 뭔가 그런 느낌. 네. 어, 저는 뭐랄까 이스트만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스트만은 그 과도하게 하이가 확 들려 있거나 또는 베이스가 확 들려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제된 것들을 맞아요. 조금 더 좋아하는 네.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딱 그렇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잖게 되어 있는 느낌. 뭐 송아지도 그렇고 뭐 이제 참치도 이제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그 새끼 참치가 있어요. 새끼 참치는 어, 아직 그렇게 구획이 명확해지지 않은 한 20kg 언더의 참치 그런 참치들을 먹으면 좀 담백하거든요. 아~ 안 질리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본적으로는 소고기 혹은 참치 같은 그런 로즈우드 특유의 성향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중에서 되게 좀 어리고 연하고 담백한 느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Thanks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s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이스트만의 약간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당히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로즈우드는 로즈우드인데 좀 담백하다 해서 그 새끼 참치가 매지막으로라고 하거든요. 마구로가 참치? 매지막으로라고. 배 많이 고프구나. 배고파. 술 땡기나 보네. 매지막으로 로즈우드. 매지막으로 로즈우드. 매지막으로 로즈우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3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72점으로 평균 점수 72.5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점수가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요렇게 꺼졌죠. 되는 느낌이네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포지션상으로 포지셔닝이 조금 손해보는 포지션이라는 네, 느낌이 살짝 맞아요. 들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지금 높으면서 이런 감성이기 때문에 좀 돈 쓰는 보람이 바로 느껴지지 않는 그렇죠. 체감되진 않는데 쓰다 보면은 오지 않는 쓰다 보고 이제 적응하고 이게 내 취향이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처음 듣자마자 오 가성비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약간 백반 같은 느낌이죠 지금 느낌이 맞아요. 그죠? 백반인데 그 백반의 메인 반찬이 내 취향이 아닌 게 나온 거야.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되게 누군가한테는 진짜 완전 밥도둑인데 그치.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뭐 두부 전골 이런 게 나왔어.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만 맞아. 고기 안 주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코다리 조림이 나온 거야. 그렇지, 메인으로 그렇지. 약간 이런 거 제육볶음 줄 줄 알았는데. 그럼 실망할 수 있어. 코다리 조림 맛이 없는 게 아닌데. 약간 기사식당 느낌인데. 그 느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4, 2, 시 봤고요. 이제 남은 거 3 하나는 바로 나오는 대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마스트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틴 네. 스타일 E20DTC 모델 그리고 E20DMRTC 모델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E20OMMRTC 모델까지 3개 연속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네, 마스트만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